인생 살다가 내 아이가 이 여밈을 언제 풀지는 이 아이밖에 몰라요. 또 이 아이도 사실 잘 모릅니다. 답답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행히 이 아이가 학교에서는 또 활발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낸다고 하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요 어떻게 보면 조금 섭섭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자 역할을 하면서 아이에게 무슨 일 있으면 꼭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1인, 기다리고 답답하지만 이렇게 기다려주는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거 하나, 또 한 가지는 가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야,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알겠는데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.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째려보든 모른 척 하든 할 텐데 부모도 섭섭하다. 얘기해 주셔야 돼요. 부모도 섭섭해. 너 네가 큰애고 엄마는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너 엄마 아빠랑 얼마나 좋은 시절 보냈는지 알고 있지? 근데 엄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섭섭해. 그리고 니네한테도 사랑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도 받고 싶어. 너 돈 달라 그러지? 나도 너한테 돈 받고 싶어. 이런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부모도 감정 있고 섭섭하고 사랑도 받고 싶다라는 걸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. 네. 애들이 알 것 같죠? 모릅니다. 얘기해 주셔야 돼요. 네. 이게 들은 대로 이해하고 또 내가 본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부모가 감정의 존재고 우리가 욕구가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고 그 소통이 안 될 때 섭섭함도 느낀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셔야 아이들도 돈 줘? 야, 내가 은행이냐? 금전 출납부냐? 야, 내가 누르면 나오냐? 자판기냐?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돈 필요하지? 나도 가끔 너한테 돈 받고 싶어. 뭘 해서가 아니라 나도 누가 돈 주면 참 좋겠다. 대신 그런 것처럼 나도 너한테 좀 사랑받고 싶어. 엄마 아빠도 섭섭해.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섭섭하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알아요.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마음 창고에 이렇게 마음 금고에 담아둡니다. 네. 그 마음 항아리에 이런 돌봄과 배려와 또 섭섭함을 이해할 수 있는 감각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은 보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발폭을 넓히는 그런 심장을 가진 아이로 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가장 큰 기조는 상담자 역할 하시는 거, 기다려주는 거, 언제든지 뭐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. 그렇지만 그 와중에 짬짬이 엄마의 감정을 표출하시는 거. 네 이게 속상할 거야. 이게 아니라 엄마도 섭섭해. 네? 엄마도 돈 받고 싶어. 엄마도 돌봄을 기다려. 이런 식의 그 감정 표현을 해주셔야 아이의 마음 항아리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네요. 안 듣는 것 같아도 또 넣는다고 하니까는요. 네, 이렇게 한번 해결책을 가져가 보시면. 아 참, 질문하실 때 네. 네, 아까 그 다친 유형 말고 조금 더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질문. 하시는 거. 네, 그게 바로 현실적인 네, 해결책이 되겠네요. 자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이호성 교수님이었습니다. 모두 건강하십시오.